Jujur, sepanjang sejarah perinterviewan ini tertegang. Karena aku suka sama Yuju udah dari debut. Aku suka banget sama Yuju. Sekarang jujur tegang banget. Biasa aja begini, selalu begini. Tolong aku. Oke, sekarang 14 menit sebelum mulai. Anyways,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channel whatever I want.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Warner Music Indonesia and Warner Music Korea for this opportunity to interview with Yuju. Happens every time. And I hope you guys will enjoy today's interview. And as usual, I'm sorry if there's anything I did by mistake, by accident, any mistake or anything. I didn't mean it. Especially if I sound and seems like I'm cutting Yuju's words. No, I'm not. Maybe because of the delay. Thank you so much for that. And yeah, I hope you guys enjoy. Okay. 안녕하세요, 유주님. 와, 진짜 반가워요. 네, 저는 제니퍼라고 하고요. 인도네시아 팬이에요. 진짜 데뷔부터 팬이에요. 와, 나 많았어. 아, 감사합니다. 만나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반가워요. 네,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가 않아서 실수하면 미리 사과할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요. 네, 첫 번째, 새로운 나온 EP 레크 축하드려요. 와! 와!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네, 우선 제가 첫 솔로 미니 앨범 REC 레코딩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이번 앨범은요, 앨범명을 레코딩으로 정한 이유는 녹화를 할 때, 녹화나 녹음을 할 때 그 빨간 불이 탁 켜지잖아요. 그때 긴장감을 담은 좋은 네, 그런 좋은 텐션을 담은 앨범을 만들고자 해서 레코딩이라고 정했어요. 네, 그리고 신곡은 놀이, 플레이라는 곡인데요. 네, 놀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되게 장난스럽고 막 유쾌한 분위기라는 의미도 품고 있지만 뭔가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조금 가볍고 허무하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그런 뭔가 듀얼 미닝을 활용해서 그런 매력 포인트를 잘 살린 곡이 되었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어요. 궁금해요. 네, 티스 다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궁금해요. 자, 다음 질문 해드릴게요. 네. 리코딩 맞죠? 리코딩? 네. 리코딩 하면서 혹시 힘든 점이나 힘든 일이 있었나요? 레코딩 하면서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막 물론 뭐 조금 힘든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신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고요. 또 특히나 녹음실에서 직원분들께서 막 노래 따라 불러주시고 막 리액션을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조금 힘들어도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와... 네, 가사 쓰면 힘든 네. 일이 있어요? 아, 가사 쓰는 거는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재미있었어가지고 힘들다기보다는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우와, 알겠습니다. 자, 네.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뭘까요? 그리고 어떤 부분일까요? 정말 다 모든 곡을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타이틀곡 놀이에 애정이 많이 가고요. 놀이 곡 중에 그 후렴 부분에 노노노노 놀이 같은 사랑에 라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제가 오케이. 노노노노 놀이 그리고 뭐요? 같은 사랑에 같은 사랑에 이렇게요? 와,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제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님. 네. 예.
다른 부분이 스포일러 우리한테 스포일러. 불러시면 안 돼요? 네. 스포일러요. 일단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꽁꽁 숨기고 싶어가지고 그 떠나시네 이 부분만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저에서 나왔어요, 그거. 맞아요. 맞죠? 떠나시네. 네. 설레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기다릴게요. 응원할게요, 유진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에 워시존 있잖아요. 네. 저, 네.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뭐 그리운 거 있나요? 저는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일단 인도네시아 팬분들께서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고 너무 따뜻하시고 리액션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팬분들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다시 오게 된다면 유주님이 하고 싶은 거 뭘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다시 가게 되면 나시고랭을 꼭한번더 먹을 거고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맛있는 과일들 이런 거 먹고 무엇보다 팬분들을 빨리 무대에서 만나고 싶어요. 아, 저도요. 저도 인도네시아에 유주님 한번 봤어요. 아, 너무 아, 그리워요. 진짜요? 네, 인도네시아고요. 맞아요, 맞아요. 와, 에너지 또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음식을 혹시 궁금해요? 인도네시아의 음식을? 다른 음식들 뭔가 디저트 종류들을 조금 먹어보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디저트. 저한테 추천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추천요? 아, 디저트, 아, S가 아이스? 에스텔레도 있고 에스텔레? 에스텔레도 있고요. 그리고 에스도겔도 있어요. 오. 아이스가 좀 있어요. 몇 네. 번? 네, 몇 개? 네. 꼭 먹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인도네시아의 공연은 기다릴게요. 네, 감사해요. 네. 전에 걸그룹으로 활동했었잖아요. 혹시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거의 혼자 해내야 되는 게 조금 많아진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멤버들이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기운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와,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솔로 가수로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장르 같은 거 있을까요? 새로운 장르요. 우선 첫 앨범에서도 그런 도전들을 조금 해봤어서 팬분들의 반응을 보고 추후에 또 따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도 유주님과 똑같이 97년생이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아이돌로서 퍼포먼스로서 정말 멋진 유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주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좋았어요. 혹시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챙기고 그와 동시에 우리 팬분들의 마음도 잘꼭 챙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너무 따뜻해요. 예, 혹시 콜라보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멋진 가수분들이 많아가지고 고민이 진짜 많이 되는데 제가 토리 켈리라는 가수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토리 켈리님으로 뽑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응원할게요. 진짜 좋아요. 터리 켈리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안 나가는데 혹시 새로운 취미 같은 거 생겨나요? 시간 날때뭐 하는지 여쭤봐도 됐나요?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날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책을 조금씩 꺼내서 다시 읽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플레이. 혹시 춤 키포인트나 틱톡 챌린지 있을까요? 아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춤 포인트를 뽑자면 노래 간주 부분에 이렇게 두 팔을 예쁘게 이렇게 뻗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기대할게요. 있으면 제가 할게요. 틱톡 챌린지. 좋아요. 네, 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인도네시아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인도네시아어로 해보고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우선 인도네시아 팬분들한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항상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해보고 싶은 거였나? 해보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하루빨리 무대에서 만나서 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드림아카시를 알긴 아는데 네네. 많이 하고 싶어서 사랑해요가 뭐였더라요?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아쿠찐따 까무. 아쿠찐 따까무 맞아요. 아쿠찐 따까무.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유주님 찐따예요. 사랑해요. 아쿠찐 따까무예요. 네, 감사합니다, 유진님. I hope you enjoy today. Yes, and 너무 감사하고요. And 영광이에요. 응원할게요. 내일 나왔잖아요, 놀이. 기대할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 되세요, 유진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니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Nangis karena jujur ini pertama kali aku interview bias aku yang kayak bias aku nyanyi tadi depan dia diajarin nyanyi. Part tersusah adalah gue nahan untuk nggak sendawa di depan you. Cantik banget jujur. Aku mau nangis. Udah nangis kenapa mau? Parah tapi jangan lupa buat dengerin play streaming streaming. Streaming semuanya, oh my god, wah, aku gak kuat, baik dan cantik dan inget kata Yuju dia suka sama energinya fans di Indonesia. Jadi kalau misalnya nanti Yuju konser lagi, jangan lupa buat memberikan energi yang kayak, oke. Makasih ya guys yang udah nonton dari awal sampai habis. Semoga aku bisa interview bias-bias aku lagi, ya, bisa interview Yuju lagi, please please. Makasih ya guys.